고집 꺾어 놓으신다고 그랬나? 어? 본인의 고집을 꺾어 놓는데 언제까지 버티고 가나 보자 이러시고 들어오시고 어? 본인네 조상에서 그렇게 하고 들어오시고 본인네는 신줄이 분명히 있는 집안이고 어? 집안이야. 근데 이 공주를 확 바꿔놔 버렸어. 공주를. 예법을 다 무시하고 신법으로 다 바꾼 거야. 어? 그런 법을 바꾸면서 자손들이 곤곤하다는 소리가 나와. 어? 자손들이 곤곤하고 본인 이때까지 내가 그냥 한량같이는 살았어. 본인이 한량같이는 살았지만 마음 딱 쪼개서 보면 뭔가 어딘가에 빚지고 있는 같은 마음이 들 거야. 내가 난 남한테 빚진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꼭 무슨 빚을 진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지. 그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걸 빚이야. 빚을 지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몸이 얼마만큼 아파야 굴복을 하겠냐, 그러신다. 어? 네 몸이 얼마만큼 아파야 굴복을 하겠니? 에? 왜? 본인은 분명히 약줄로다가 들어오는 게 분명하고, 엄마가 다른 종교를 해서 살아가더라도, 엄마가 다른 종교를 믿고 가더라도 그 엄마의 벌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있어. 어? 엄마가 사람은 참 좋다 그런다. 엄마가. 어? 엄마도 사람은 참 좋고 법 없이도 산다 그래, 엄마가. 경우 바르고. 어? 엄마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엄마가 이쪽 길이 징그럽게 싫었나 봐. 엄마가. 어? 그런 종교를 바꾸고. 어? 할머니 때에도 그러고, 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뒤틀어졌다는 거지. 근데, 내가 당연하게 본인한테 얘기하는데, 본인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이 무당사주야. 웃지 마. 웃을 일 아닌데. 웃겨? 아니요. 너무 슬프네요. 너무 슬픈 얘기네요. 슬퍼? 그럼 한량같이 살아, 지금처럼. 그게 사라지나. 안 된다고. 나는 사명이 있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해라. 어? 너는 네가 너한테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와줘라. 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얘기하지. 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본인은 엄청나게 본인이 얼굴을 딱 보자마자 약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내가 느꼈단 말이지. 응? 그 약줄 잡고 가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 본인이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늘 본인이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발목 잡힌 듯이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응? 감정도 되게 뭐라 그러지? 이 마음자락이 본인이 약해. 여려, 어? 여리다고. 겉으로는 보면 엄청 강해 보이고 남들이 이렇게 말 붙이기 힘들 정도로 이러지만 본인의 내면은 굉장히 여려. 여리여리. 내가 봤을 땐 여리여리해. 진짜 막 이렇게 새순도는, 그치? 이렇게 참 여린 구석이 있어. 그래서 영이 막다라는 소리를 하지. 어? 그런 영이야. 근데 지금 본인이 이 본인의 겉모습으로 본 것과 본인의 내면과 영 딴판인 거야. 영 딴판이야. 어? 영 딴판이고 또 그렇게 살아 본인이. 그냥 털털하게. 어? 이렇게 털털하게 살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본인은 굴복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지. 하게 돼 있어.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런다라는 말이 나와. 갑작스럽게 가야 되겠다. 본인도 모르게 자다가 뻗떡 일어나서 진짜 가봐야 되겠다. 본인이 이때까지 이렇게 겉으로 맴돌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본인이 어떤 계기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지. 내 몸으로 아픈다든지 사람한테 크게 본인이 치일 일이 있다든지 본인이 어떤 계기가 와. 그래서 알아. 본인이 스스로. 왜? 이미 어떤 분이 그 분의 조정이 있는데 본인이 그거를 무시하고 나는 몰라. 어? 몰라? 모르는 건 아니잖아. 알죠. 알지? 그치?
알고 있는데 나는 너무 이 길을 가면 너무 고난의 길인 것 같고, 물론 힘들어. 힘들지. 근데 그 힘든 거를 이쪽 세계에 가야 되는 거를 힘들다 생각해서 본인이 이 길을 망설이고 있다라고 그러면 본인한테는 지금의 어떤 그 가서 힘든 것보다 그보다 더큰 고력이 올 거라는 얘기야. 온다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살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왜 능력이 있는데? 있어.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살아. 남 도와주면서. 힘들어. 뭐 기도 가고 뭐 하고 힘들어. 지금 안 해놔서 그래. 안 해놓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다니고 밤중에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 엄청나. 다녔어? 네. 기도 다녔으면 할 만하잖아. 근데 그게 남 따라간 거하고 선생님들 따라서 기도 다닌 것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돼서 내 업이 돼서 내 실력님들 받들고 가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지. 안 아프지. 그쵸. 힘들지 않지. 가볍지. 그거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면 가볍지. 갔다 오면 머리도 개운해지고, 좋은데. 가자고 더 등쌀을 필 사람이 본인이야. 이 길을 가면.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기도 안 가냐고 좀 이렇게 하는 편이죠. 그치? 네. 그런다고. 안 가면은 몸 아프고 찌뿌둥하고, 네. 갔다 와야 뭔가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 이거를 아니까 지금도 때 되면 가야지 약간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남만 따라다니지 말고 그 능력을 받아서 써. 근데 지금 계속 눌림꽃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2년, 3년에 한 번씩. 근데 이게 계속 그래서. 눌림꽃이 이게 나도 무당이 되기 전에 십몇 년을 눌림꽃을 하고 살았어. 그러면 무당 안될줄 알고. 근데 팔자에가 정해져 있으면 눌림꽃을 뭐 1년에 한 번, 1년에 12달을 해도 그거 안 돼. 그 눌러진다고, 신이 눌러진다고 그래서 그게 눌러지면 얼마나 좋겠니. 그치? 그냥 나도 극히 평범하게 살고 싶지. 그치? 평범하게 살으려고 눌림꽃도 하고 살았을 거 아니야. 나 역시도 그치? 근데 그 눌림꽃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시간만 자꾸 그냥 시간만 질질 끌어가는 과정이야. 그런다고 해서 신이 눌러진다고 신이 눌러져서 뽀로록 딴 데로 가고 안 그런다고. 안 그래 절대. 내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안 된다고. 이게 터져버려. 터져버리면 안 돼.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또 눌러서 갈 수도 없어. 근데 그러기 전에 이렇게 본인을 지금 내가 점을 봤을 때 누가 와 어떤 양반이다 어떤 주력이다라는 게 너무 확연히 보여 본인은 그게. 근데 누르고 쓰란다고 그래서 절대 안 그래. 괜히 괘씸죄 걸리고 나도 버티고 누르고 타고 뭐하고 하다가 정말 손바닥에 돈 10원짜리 하나 없이 만들었을 때 이렇게 돼온 거야. 근데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그거야. 나이 더 먹어봐라 이제. 나이 먹어서 부담되고 이러면 마음은 급하고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이 세계가 금방금방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런 적인데 왜 이렇게 미련을 떨고 넌 기도 가는데 쫓아다니면서 왜그 짓을 해? 내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내가 맘 편하게 가는 게 낫지 떳떳하게. 돈 주고 맡기고 나 눌러주셔.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너 도와주러 왔는데 오냐? 내가 조금 눌러 있을란다 하시겠어? 안 돼. 시간 끌게 하지 말고 제대로. 시간 끌기를 절대 하지 말고 제대로 내가 내 스스로가 알잖아. 안 가면 찌뿌둥하고 힘들고 괜히 찝찝하고 본인이 그런 걸 느끼잖아. 그럼 본인이 내가 무당팔자가 맞구나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본인도 80%는 인정하고 있다고 봐. 그래 안 그래? 너무 직위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괜히
물론 다 사람 각자마다 수호신은 있어,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신명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벌전이들 잘못하면 획득하면 어떻게 되니? 습하잖아,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게 바로 빙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허주라는 게 들어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내가 힘들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짓거리 하지 말으라고. 알면서 왜 그거를, 왜 알면서 왜 이렇게 막 돌아가려고 그래. 더 돌지 말으란 얘기야. 다차 있어. 본인은 이미 몸에, 눈에, 네. 본인의 가슴에 이미 다차 계신다고. 그거를 거부하지 말어. 미련 떨지 말고. 그냥 호기심에 좋아서 이런, 이 무당 선생들 만나면 괜히 막 얘기하는 게 재미있고,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귀로다가 듣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되면은 남의 얘기에 의해서, 남의 말에, 그 무당 선생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돼. 그게 가장 무당이 돼서도 힘든 일이 된다고, 본인이. 그럴까? 의지를 하게 된다고. 신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의지를 하게 돼. 중심 못 잡아줘, 그러면. 그거 아주 안 좋은 버릇이야. 빌어주라 그러면은 차라리 본인이 그냥 빌어주세요 해야지. 산을 같이 나서고, 가서 기도를 하고, 이러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본인한테 이렇게 다 오는 거야. 본인은 내가 봤을 때 내림꾼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자꾸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해. 아시오. 아시오. 뭐가 물론 힘들지만 이게 이게 이제 결국 지금 본인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살만 하니까. 내가 그냥 버틸만 하니까. 때 되면 굿하면 되고. 이렇게 버틸만 하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끌고 온 거라는 거야. 그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딱 굴복하게 만드시는 것도 신이야. 그렇게 돼. 그러면 늦잖아. 돌아가지 말고, 저 직진으로 가. 국도 타지 말고, 고속도로 타. 왜 그래? 다, 분명히 다 내려앉으셨는데. 그러니, 꿈으로도 성몽 다 돼주고, 사람 보면 느낌으로 알고, 다 하는데. 말로도 시부리고. 말로 제일 많이 시부리죠. 그치? 그거 봐, 일부러 다온 거야. 그게 말로도 시부리는 게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한테 싸대기 맞으려고 남보고 그냥 이말 저말 툭툭 내비 잘못하면 묻어맞지. 네가 뭔데 그따위 소리 하냐고 묻어맞지. 그치? 어? 그래죠. 그러니까 왜 그런, 내가 다 이렇게 오신 신명을 왜 이렇게 욕먹여? 그럴 필요 없다고. 뭐가 틀린데? 신을 받아 모신 것과 지금 본인이 행하는 것과 뭐가 틀리다고 생각해? 그냥 내가 무당이 아니다 라는 거 하나? 아무래도 지켜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선도 있고 당연하지. 저는 그렇게 아직 못 살겠어. 그게 한량이 있어서 그래. 한량이 있어서, 맞아요. 한량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다 조정이야. 근데 하게 되면 다 해. 물론 본인의 마음이야. 내가 뭐 무당해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 대해서 지금 점을 봐주고 영을 떠주는 건데 본인은 분명히 무당이 된다. 방울부채 분명히 흔든다 소리가 나와. 그 어마어마한 그거잖아. 사람을 고쳐주는 거는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거야. 진짜로. 그치? 근데 그걸 받아주지 말고 앞으로 몸 아프고 힘들게 살지 말고 잘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물어볼 거할말 없어? 할 말이요? 신 선생님 찾는 것도 힘들고. 뭐 힘들어? 왜 힘들어? 그러게요. 내 느낌대로 가. 그거는
이게 있잖아. 내 마음에서 동하는 데가 있어.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끌고 가줘. 그치? 끌고 가주는 대로 가서 이렇게 본인이 그 선생이 어떤 선생인 줄 알고 신선생을 찾아. 겉만 봐서 알아? 느낌이 있죠. 그치? 겉만 봐서 그이 선생이, 어? 잘 저기 할 것이다, 어쩔 것이다. 본인이 아니하고 모른다고.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그지? 그리고 처음에 신액이라 그러는데 다 잘해주지, 안 해주는 저기가 어디 있겠어. 그치? 근데 그것도 다 합이 들고 이래야 서로 마음 맞아서 가는 거야. 이게 신선생을 찾아다닌다, 시건방 떠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을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다 그게 발길 다 자연적으로 연출이 된다고. 뭔 얘기인 줄 알아? 그래야지. 내가 뭐가 절실해야 눈이 번쩍 뜨이고 옳게 찾아내지. 아직 본인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겉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 지금 본인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 저 결혼은 못 해요, 그럼? 붙어지. 이 저기를 가야지 내가 봤을 때는 인연 맺어줄 것 같아. 인연자가 그렇게 쉽게 쉽게 들어오지도 않고, 응? 쉽게 쉽게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와도 내 것이 안 돼. 그 사람이 내 것이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여시 같은 짓을 하고, 어? 내가 막 그래도 안 된다고. 내 것이 안 돼요. 깨져, 깨져. 무조건. 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 그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아니야, 본인이. 내가 봤을 때 그런다. 그전에는 인연법 차려서 가정 갖고, 아이 낳고, 이게 힘들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분명히 본인은, 이 길을 갈 사람이다. 근데 먼저 결혼하고, 무엇을 해, 어기고, 그러면 분명히 이혼을 할거 아니냐고.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해? 그 과정이 왜 필요한데? 힘만 들지. 그치? 그래서 안 돼. 이미 여기는 뻗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본인이 알면 20%가 본인을 딱 잡아서 못 해주는 거야, 그 20%. 80%는 본인이 다 알고 있는데 그 20%가 본인 마음이, 본인이 그 20%를 결정을 못 하는 것뿐이라고, 본인은. 네, 맞아요. 맞잖아. 그럼 틀린 말 하겠어. 그치? 네, 맞아요. 이렇게 그 20%를 더 나이 먹어서 분명히 봐봐라. 나중에 몇년 끌어가지고 한 2, 3년 버틴다. 한다고 분명히. 그러면 그때 가서, 아, 내가 진작에 해서 이렇게 하고 살았으면. 하고 후회해. 분명히 후회해. 옳게 가면. 옳게 본인이 무당이 돼서 옳게 가고 있으면 그런단 말이야. 내가 누른 곳을 하고 뭐를 하고 지내온 세월이 너무 허무해질 거야. 아무 지나온 세월이 지금 본인이 봐봐봐. 아무 남는 게 없다니까? 본인 인생에 남는 게 없어. 그거는 무의미한 거야. 근데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내가 겪어가는 것들은 다내 머릿속에 남고 내 기억으로 남고 그러지. 그래, 진다. 내가 그랬다, 내가. 근데 너무 요즘에는 막, 무당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안 해도 될 사람이 하고, 지금 너무 이래서 그러는 건데, 본인은 내가 본인 무당 안 되면은 내 손에 장지죠.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모르겠지. 한 2, 3년 뒤에 어디서 매스컴 뭐 이런 데서 또, 누구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 줄 알겠지. 이렇게 마음 잘 먹고 괜히 쓸데없이, 어? 저, 넌 기도하는 데 가서 위험한 짓 하지 마라. 내가 말했잖아. 영이 막다고 다 열려 있으면 안 되면 안 되잖아. 지켜주고 하는 것도. 틈탁. 아니, 우리 같은, 어? 신을 받아 모신 사람들도 잘못하면은, 어?
잘못하고 이러면은 수비에 걸리고 이러는데 본인은 일반인이잖아, 아직. 그게 조심해야 돼. 알겠슈? 에휴, 답답하다, 답답해. 고집이 왜 이렇게 씨냐? 뭐 고집이 그렇게 쉬워. 근데 분명히 한다 소리.